성철신이 새로 만든 말이 아니라 옛날 조사들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본공의 도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해요. 산도 산 아니고 뿔도 뿔 아니다. 그게 이제 본래 공한 도리고 더 나아가면 이건 이제 진공이라고 해서 진공의 도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모두가 다 공한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산시 산 수시 수라. 산이 바로 산이고 물이 바로 물이다. 이건 이제 묘유 도리죠. 마음에는 두 가지 뺏기 없어요. 마음은 그 진실하게 턱 빈 자리가 진공이고 마음의 본체는 진공이고 그러나 마음의 상용은 아까 최상용 말할 때 그 상과 용은 묘하게 있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럴 묘유 차원에서는 산은 이 산이고 물은 이 물이다만 처음에는 부정론이고 얘는 긍정론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설법하는 것은 처음에 부정론을 많이 말하고 나중에 부정을 거친 다음에는 도로 긍정이에요. 그러면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거든. 우리 중생도 본래 없고 석가 같은 부처도 본래 없다 하고 말한 것은 진공의 도리에서 모든 걸 부정하는 차원에서 말한 거고 그러나 현실로 봐서는 본체계는 그렇지만 현상계에서는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거든. 그런 차원이 이제 현상계인데 여기는 한 소식을 해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은 처음에 그렇죠. 마음 깨닫기 전에도 산은 그대로가 산이고 물은 그대로가 물인데 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산도 물도 다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제사 1번 다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그걸 제사 1번이라고 하지. 크게 죽었다가 한번 소생하는 거예요. 그걸 절우제소라고 합니다. 마음이 번외망상 그 잡념이 끊어진 후에 다시 이제 소생을 해요. 결국 제 소, 소생한다는 거. 이렇게 될 때, 이제, 산이 바로 산이고, 물은 바로 우리더란 말이죠. 산을 봐도 다 산이 바로 도고, 산이 바로 마음이고, 물을 봐도 물이 바로 도고, 물이 바로 마음이요. 그런 차원에서 산은 이 산이고, 물은 이 물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그 관념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아서는 그게 안 맞아요. 결국에 도를 깨달은 사람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무학대사의 말처럼 무학대사 이성계하고 농담할 때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보고 스님은 뚱뚱하니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하니까 또 그리고 이제 무학대사 보고 농담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우박대사는 이성계를 보고 저를 나부시 했죠. 상감마마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 농담하자고 했지 상감마마라고 저를 해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하니까. 우박대사가 말하기를 부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이고 그러니까 대왕님은 부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대사는 부처가 부처 눈으로 본 것이 되었고 이성계는 돼지 눈으로 돼지가 되었잖아요. 무학대사를 돼지로 봤으니까. 그와 같이 도가 열린 차원에서 보면 천진만물이 다 도 아닌 것이 없어. 또한 천진만물이 마음 아닌 것이 없고 마음은 평등한데 여러 가지 물질은 천차만별 차별로 나타나지만 차별도 역시 또 평등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산이 바로 이 산이고 물이 바로 물인 거지 산 따로 있고 물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예 가운데 이무예의 도리를 터득해야 돼요.
다음 경에 진리, 진리에 대해서 걸림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는 거. 사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사무야.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거. 무예, 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무예가 됩니다. 사사무예가 되면 가장 최고 경지. 이럴 때는 산이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와 사가 걸리면 없어요. 산 그대로가 물 될 수도 있고 물이 바로 산 될 수도 있어요. 저 지리산을 물이라고 관찰하면 그 사람 눈에는 지리산이 바다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것이 저 뭐 저 이 강물을 차단해 가지고 여기 사람이 건너가게 했고 빵 한 쪼가리 가지고 5천 명 먹인 것도 그것 하나 이사무예처럼 그런 신통 요용이지만은 그 도가 확철대오 한 사람에게는 별로 걸릴 게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르시아 성철스님 그 말씀한 것 금강경 5가에 말씀한 깊은 뜻을 압니다. 예? 예? 일체가 다 마음으로 되었다니까 산도 마음으로 되었고 물도 마음으로 되었고 하늘과 땅이 다 마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면은 빨리 성불하죠. 그러다 보면 귀신론 언제 못 하겠는데. 예? 귀신론 다 읽어보시면은 그런 도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한 설명이요. 말한 바 의라고 하는 것은 8시만 되면 출라 했더니 또 팔자에 없는 휴식이 없네요. 의라고 하는 것은 곧 세 가지가 있다. 아까 대성의 법을 법이라 하고 대성의 의를 의라고 하는데 대성의 명의를 밝히는 것이 의라고 했죠. 그 의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가 있다. 의도 내나 마음이고 법도 마음이라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본체를 법이라고 했고 마음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성능 여러 가지 조리를 의라고 한 거죠. 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세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체대니 일체법이 진여 평등하여 진감하지 않기 때문이요. 일체법은 세간법, 출세간법 모든 법이 그대로가 다 진여요. 산도 바로 마음이고 물도 바로 마음에서 진여 진실하고 여여하고 또 차별이 없이 평등한 거란 말. 반야심경에 부징불감처럼 진감이 없어 더하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는 거요. 성인이 되었다 해서 부처가 되었다 해서 그 마음자리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중생이 범부가 되었다 해서 그 마음자리가 줄어진 것도 아니요. 개미 속에 마음이 있다 해서 개미가 된다 해서 그 마음이 작아진 것이 아니고 코끼리가 되어서 큰 몸이라고 해서 고래 같은 그런 큰 몸이 된다 해서 그 마음자리가 커진 것도 아니요. 어찌다 재수가 있어서 코끼리가 된 거고 재수가 없으면 개미가 된 거지. 마음을 적게 써가지고 개미가 되는지는 몰라도 개미가 되었더라도 줄어진 것은 아니에요. 코끼리 되었다 해서 더 불어난 것도 아니고 부징불감이라 바닷물처럼 그게 이제 체대란 말. 체대는 아까 불변이라고 했죠. 불변이라고 한 것이 바로 체대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와 용대가 남았죠. 두 번째는 상대니 여기서 무슨 상대라고 하는 그 상대와는 발음만 같으지 다르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한의 덕상을 갖췄다 해서 상대라고 한 거예요. 원양상자요. 거울도 본체가 있고 거울에도
모양이 있죠. 거울에다 비유하면 그 채상용이 다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동경이 있다고 합시다. 둥근 동경. 원동경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체대는 뭐가 체대겠어요? 동으로 되었으니까 거울, 동경 그 자체가 체대죠? 거울이 바로 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동 그 자체가 체대가 되죠? 그러면은 상대는 어떤 거냐? 둥글둥글한 거울이니까 이게 이제 거울에는 상대가 돼요. 마음 거울다 비유를 해보세요. 또 그 다음에 거울이 밝아가지고 비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용대라요. 밝다는 뜻이에요. 밝은 거울, 변경이라는 뜻이요. 여기도 최대 상대가 다 있잖아요. 동으로 된 거울이면 동경이 바로 최대고, 또 둥근 동경이니까 둥근 것은 거울의 모습 아니오. 뭐냐? 이 뭐 빤듯한 거울이라면 반경이, 모난 거울이 상대죠? 또 거울은 그 성능이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밝아가지고 비치잖아요. 물상을. 사람 얼굴도 비치고 화장할 때 사용하기 좋잖아요. 그것은 거울의 작용, 용대다. 그와 같이 마음 거울이 그와 같아요. 마음 거울에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불변 또는 부징불감, 진여평등한 체대고 마음어? 마음에 온갖 것을 구족한 것, 구족이라고 나오죠? 그것은 상대가 되죠. 두 번째는 상대니 열애장이 한량없는 성공덕을 구족했기 때문이다. 열애장이라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중생심을, 중생심을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계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한량없는 성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84,000 모든 공덕, 마음에는 무한의 그 아주 참 착한, 또한 가장 좋은 진선미를 다 갖추었어요. 인간은 가장 좋은 것을 진선미라고 하죠. 진선미를 다 갖추면 최대 행복이죠. 이것을 다 갖춘 것이 상대란 말. 상대에는 이런 진선미, 진과 선과 미, 이걸 이제 무량 성공덕이라고 했죠. 한량 없는 성공덕. 무량에다 띕니다. 성공덕이라. 제일 좋은 그 본성의 원래 성능, 그 거기 자성에 갖추어진 공덕을, 한량 없는 성공덕을 갖춘 것을 바로 상대라고 해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법을 다 포섭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진여가 중생의 위치에 있을 때는 화합을 하기도 하고 화합하지 않는 두 가지 문을, 두 가지 부문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진여가 일체법을 다 포섭하고 또 열애가 일체법을 다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애장으로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열애가 그 속에 묻혀 있어요. 중생의 이 장자는 묻혀 있다는 뜻 아니요? 이 장은 한장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불하기 전에는
중생의 마음속에 열애가 번뇌 속에 숨어 있다만 마치 금이 금광 속에 있듯이 그래서 열애가 나타나지를 많이 하거든. 그것을 열애창이라고 해요. 불성문에. 또 세 번째는 능섭의 의미가 있어요. 진여가 번뇌 속에 있을 때 열애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덕을 갖추고 있다. 아까 말한 상대의 모든 한량없는 성공덕을 갖췄다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열애장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잡한 거요. 이 학설을, 이 진리를 탐구해 보면은 복잡다단합니다. 마음같이 복잡한 것은 없어요. 마음이 자기 자체가 주관도 되기도 하고 객관도 되기도 하고 주관, 객관을 또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같이 포함하기도 하고 다른 것은 주관이 되면 객관이 못 되고 객관이 되면 주관이 될 수가 없지만 주관, 객관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마음은 언제 좋다가 언제 또 싫으면 없죠.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엥 하니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하죠. 언제 좋다가 왜 나쁘냐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라서는 묘한 그 성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복잡다단한 것이 마음이라요. 그래서 신철학, 마음 철학을 제대로 통달하면 이건 최고 성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용대니 대충 해야지 그거 설명하려면 내가 한 몇 달을 두고 지금 설명해야 그 설명이 다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 기신론에 나온 대로만 그냥 대충대충 해야 이거를 20일 동안에 다 한다는지 문제예요. 세 번째는 용대니 능이 일체 세간 출세간의 좋은 인과를 내기 때문이다. 세간법에도 선인 선과 또한 출세간법에도 선인 선과를 낸다만 악인 악과를 내서는 안 되거든. 악인 악과는 범부 중생들 지옥에 떨어지는 마귀나 그런 짓을 하지 정작 열애의 성덕을 제대로 밝히는 그 차원에서는 악인 악과는 해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선인 선과를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에 선인 선과 좋은 원인과 좋은 결과를 능히 자아내는 그것이 용대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광범위합니다. 저 밑에 친생직 종종 법생하고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친멸직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온효대사가 그 해골바가지에서 나오는 물을 자시고 그때 새벽에는 초진역인가 그때는 굉장히 좋게 감미롭게 달고 맛있는 것으로 그냥 모르고 자셨는데 아침에 가서 이제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물이 해골바가지에서 사람 썩은 해골바가지에서 나온 걸 보고는 구토하려고 했잖아요. 구역질이 다 나오죠. 그럴 때 온효대사가 그 찰나에 멈추었잖아요. 보통 사람은 구역질 해버리면 끝장이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귀신론에 그 말이 나와요. 바로 귀신론에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온효대사가 이런 말씀을 했죠. 삼계 위신.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고 만법이 오직 식뿐이다. 만법 유식 신생적 종종 법생하고 귀신론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귀신론에 나와요.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 따라서 바늘 가는 대로 실 따라 가듯이 마음이 생길 때는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또 마음이 사라질 때는 가지가지 법이 사라진다. 이런 도리를 깨달았죠.
부처님은 이 말씀이 어찌 나를 속인 것이 되겠느냐 하고 깨달아가지고 중국에 유학하러 의상대사하고 같이 가다가 의상대사만 보내고 자기는 신라에 되돌아왔지요. 유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공부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돈 많아가지고 중국 같은 데 다른 데다 유학시키대요. 한국에서 명문대학에 못 가는 사람들 유학시키잖아요. 옛날엔 유학한 사람이면 대단한 존재였었는데 의상대사는 가서 중국에 가서 화학을 배워가지고 지연법사에게 현수대사하고 동문 수박을 해서 한국에 돌아왔지만 본연은 가지 않고 그냥 당신이 포교하고 당신이 저술을 많이 남기고 한국불교 전통을 그대로 살렸죠. 의상대사는 사실 중국불교 전통을 배워가지고 온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게 용대란 말이죠. 용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의 작용도 좋은 쪽의 작용만을 말한 거죠. 지금 나쁜 쪽은 말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3대에 대한 설명이죠. 체대, 상대, 용대. 3대가 바로 대승의 의에 해당돼요. 대승의 법은 일심법 바로 중생심이고